오늘은 38절 말씀부터인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 끝절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더 쭉 해보실까요?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엄마와 아이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답니다. 처음 나가본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익숙하지만 처음 예배당을 나왔다 치면 되게 이상하겠죠. 교회당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이가 앉았는데 그래도 어디서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엄마는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강단을 바라본 거죠. 강단을 보고 뭔가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지 엄마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엄마 엄마 저것 좀 봐 이렇게 된 거죠. 계속 기도를 방해하는 그 아이를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시간이야. 기도하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 나를 엄마를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 아이가 멈추지 않고 자꾸 보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 보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더하기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더하기.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 학생이 산수 시간에 배웠나 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야 그건 더하기가 아니고 십자가야. 더하기가 아니고 십자가야. 아니야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야. 저건 더하기야 더하기.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얼마 지나서 이 어머니에게 깊은 깨달음이 온 거죠. 아이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말했던 엄마 저거는 더하기야 했던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죠. 왜? 그 말이 맞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 아닙니까? 더하기. 곤고하고 핍절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하기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더하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은 더하기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권세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론적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마시기는 마시는데 입을 것은 입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권세는 가졌는데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존재론적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다고, 인간에게는.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부족한 거죠.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다 챙겼는데, 다 가졌는데 이상하게 내 공허한 이 마음은 뭐지?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지? 길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존재론적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뭘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소망이라는 것으로, 평안이라는 것으로, 기쁨이라는 것으로, 지혜라는 것으로, 용기라는 것으로, 구원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갖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이 불신앙의 사회에서 믿음을 갖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기쁨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쾌락은 가질 수 있지만 기쁨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편안은 가질 수 있지만, 좋은 소파를 사고 좋은 침대를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몸이 편안하긴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다릅니다. 근데 이 공허함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채움받게 되는 것, 이것도 다 더하기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플러스다. 십자가는 진짜 더하기가 맞다. 예수 믿는 것은 더하기가 맞다, 플러스가 맞다. 동의하시면 아멘. 골동성전도 아멘. 네.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는 더하기이지만 십자가는 더하기다. Doing more. 더 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보다 더 하는 게 있어야 되는지 않냐. 왜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느냐. 자꾸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왜 덜 하려고 하느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더 하는 삶이다. 십자가는 플러스다, 더하기다, 이 말도 맞지만 십자가는 doing more, 더하기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정신이 아니다. 덜 하려고 하는 것도 십자가 정신이 아니다. 예수 정신은 더 하는 것이다. 더.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 도대체.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집사라며, 너 장로라며, 너 권사라며, 너 목사라며, 너 전도사라며, 너 신앙생활 오래 했다며, 교회 한 50년, 40년 다녔다며, 그러면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플러스라는 것은 받아들여요. 그건 좋은 거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더해지고 용기가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지고 더해지는 거니까 그건 아멘해요. 근데 더 하라 그러면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좀처럼 순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당신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좀 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바빴어요, 아유 피곤해서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거절당할까 봐. 아이 바빴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피곤했어요. 교회도 겨우 나오는데
뭘 더 하라고 그러십니까? 봉사, 아유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이 그렇게 힘들어요. 주방봉사 모집이 힘들어요. 더 하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덜 해서 많이 받으려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을 적게 하고 어떻게든 수입은 많이 얻으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하는 것을 요구하면 힘들어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더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고 계신 것이 뭔가요? 목사님 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요. 남이 안 하는 거 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당신이 더 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겨우 하는 말이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을 더 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또 하나 더 있네요. 식사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 더 하고 있는 거라고 자랑하기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는 삶이 있는 그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오늘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참 쉽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쉬워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건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안 돼.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똑같아. 여기 뭐라 그랬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는. 우리 보고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뜻이잖아요.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친한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겁니다. 친한 사람하고만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친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는 거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도 하는 거야. 맞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형제가 아닌 원수에게도 무난해야 되는 거야. 원수에게도 친절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여러분 인상이 이렇게 안 좋아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멀거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너무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오늘 목사님 얘기는 마이동풍, 우이독경 그냥 이렇게 뭐 지당하신 말씀 여러분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존심을 확 꺾으십니다.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원수들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예요. 원수. 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주머니를 착복하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가 원수입니다. 원수.
여기서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도 그거나 해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자존심 건드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방인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 여러분 로마 사람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저 원수 로마인들도 형제에게 무난한 건 할 줄 알아.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는 세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할 줄 알아. 너희가 그것 수준에만 머문다면 원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원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저 로마인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런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원수를 용서하며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인내하라.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박해자가 있을 때 그걸 꾹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누군가를 상담할 때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고 참아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자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뭐 폭력을 행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야, 아버지가 그렇게 술주정뱅이고 집에만 들어오면 깨부시는데 어떻게 너 가출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니?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앞에서 인내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단한 거죠. 들이받지 않고 그걸 꼭 참아내는 것만도 대단해요. 원수를 원수 갚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조차도 어렵고 이것만 해도 성인군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를 용서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가 있거든 꾹 참으라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 자, 여러분의 인상이 점점 더 찌그러져가는 이유는 제가 뭔지는 알겠지만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설교라기보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마 김종욱 목사님은 다 하시니까 이런 설교를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고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이방인과도 비교하시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확 건드려 놓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원수가 어떤 원수인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의 인상이 더 찡그러질지를 알고 이왕 이렇게 입을 연 거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원수는 세 가지 경우를 지금 여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든 원수가, 첫 번째 원수가 뭐냐면 오른편 뺨을 친 사람, 오른편 뺨.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쳤을 때, 자,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뺨을 때리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느 뺨이 맞아야 되나요? 왼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분명히 오른뺨 뺨을 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쳤다는 건가요? 손 등으로 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겠죠. 뭐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손 등으로 맞아본 경험. 자, 손바닥으로 왼뺨을 맞았을 때와 손 등으로 오른뺨 방만 맞았을 때 물리적 강도는 어디가 더 셀까요? 물리적 강도. 당연히 왼뺨을 맞았을 때가 물리적 강도는 세죠. 근데 더 모욕적인 것은 뭘까요? 심리적으로. 그것은 손 등으로 오른뺨 뺨을 맞았을 때.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는 연습도 할 수 없어요. 장난이라도 모욕적이에요. 장난으로 해도 모욕적이에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차라리 뺨을 때려라. 그런데 손등으로 툭툭툭툭 치면 이것은 물리적 강도는 약할지 몰라도 심리적 강도는 그보다 더 치욕스러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언급하신 원수는 너희를 모욕한 사람이에요. 오른뺨 뺨을 친 원수. 참기 어렵죠. 그러니까 오른뺨 뺨으로 손등으로 오른뺨 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왼뺨도 돌려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그건 세리도 하는 거야.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박해하는 자 앞에서 참기만 하지 말고 기도해. 너희 원수를 용서만 하지 말고 사랑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세상의 오른뺨 뺨을 손등으로 때리는 이 모욕을 당하고서도 참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식밖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 47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원수입니다. 속옷. 자, 여기서 말하는 속옷과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과 겉옷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필수품과 사치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빚을 졌거나 법정 소송에서 이게 빚을 져가지고 돈을 오랫동안 안 갚으면 차업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딱지, 그죠? 그래서 들이닥쳐가지고 테레비에도 빨간 딱지 붙이고 뭐 소파에도 빨간 딱지 붙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테레비 없어도 살아요. 소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고가 물건이긴 하지만 괜찮은데 딱 와가지고 뭘 가져가냐면 쌀독에 쌀을 싹 가져가요. 그리고 옷을 싹 가져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것은 당장이라도 필요하잖아요. 당장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쌀이나 옷이나 그리고 집안에 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싹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을 못 삽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살 돈도 없고 입을 옷도 없으면. 차라리 테레비 가져가는 것은 테레비 안 보면 되니까. 소파 없으면 방바닥에 앉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속옷을 가져간다는 말은
경제적 수탈,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빼앗을 경우, 여러분 그것은 원수입니다. 원수.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그냥 가장 삶의 기본적인 것까지 용납하지 않고 가져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고 오늘 쓸 돈이 없고 오늘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싹싹 긁어가는 사람,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진짜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도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도 가져가라. 테레비, 냉장고, 소파, 뭐 컴퓨터, 핸드폰, 또 여러분 집에 뭐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자, 세 번째는 어떤 원수가 있느냐면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자, 여기 억지로란 말이 있어요. 억지로. 자, 이것은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법이 있었나 봐요. 아무나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로마 병정이 불러다가, 오리 같으면 십리가 4km니까 오리면 2km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km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하고 너 나 따라와, 너 이거 해, 그러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하는 마당인데 로마 병정이 어이 이리 와봐 하면서 너 어디가, 저 출근하는데요, 오늘 출근하지 말고 나랑 저기 가서 저 일 좀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게 아예 법으로 정해졌어요. 법으로. 자, 이게 뭐냐면 힘이 없어 당하는 억울함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것을 거역하거나 내가 그것을 거절할 힘이 없어서 당하는 억울함,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원수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은 다 원수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살아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그만큼 원수가 없고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수탈해간 사람 그만큼 원수가 없고요, 그리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내 삶의 스케줄을 다 망가뜨려 놓은 사람, 난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나 오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너 이리 와봐 해서 너 안 하면 법을 위반한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힘이 없어 당하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가 원수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원수는 갚는 것이 당연하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세월이 지나서 그 원수됨을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용서하기란 진짜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사랑하기란 더 어렵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꾹 참는 것은 내가 그것도 어려운데 그 박해자를 위해서 내가 뭐가 이쁘다고 기도까지 하라는 말은 정말로 어려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건 세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코를 납작시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결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고 이상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왜 오르지도 못할 이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놓으셨을까? 나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걷기도 어려운 나에게 저 천 걸음까지 달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 나 열 걸음 가기도 힘든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며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45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형을 보여주시는 원형.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은 원형을 배우는 겁니다. 원형.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리지널 버전을 배우는 거죠. 원형, 원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듯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형, 이 원형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갭이 너무 크지만 우리는 이제 두 걸음, 세 걸음도 힘든데 하나님은 천 걸음까지 빨리 달려오라고 하는 거 이거 힘들지만 거기가 목표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거기가 목적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 수고했어 두 걸음 왔구나 그러면 세 걸음 세 걸음만 해 세 걸음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인간적으로 위로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형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니까 원형은 뭐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그래서 무슨 마음인가 봤더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곧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이 뭔가를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 그냥 단순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몇 단계 몇 계단을 내려왔는지 몰라요 몇 계단을 내려오신지 몰라요 이게 원형입니다 원형 우리는 한 계단 내려가는 것도 어렵고 한 계단 올라가기만을 바라는데 어떻게든지 계장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상무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매출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20평 아파트에서 30평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누가 계단을 내려가기를 원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몇
계단을 내려오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가장 내려갈 수밖에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면서 이게 너희가 따라와야 할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원형이야. 원형.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모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원형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원형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 원형이 어떤 것이냐. 내가 감히 건져볼 수 없는 멀리 계신 나는 이제 두 걸음 세 걸음 가는데 예수님은 천 걸음 앞서가 계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그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그보다 낮은 것을 만나면 그것에 자기 만족을 하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예배 잘 드리잖아. 나 술, 담배 안 하잖아. 나 십일조 하잖아. 이만한 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 이러면서 그 안에 갇혀버려요. 그 안에 그냥 갇혀버려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십일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주일 성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술, 담배 다 해. 나 그것도 안 하잖아. 이걸 원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형이 아닙니다. 그것도 훌륭하지만 우리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아멘 한번 해봐봐요. 들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숙제지만 항상 원형을 쫓아가는 노력은 해야 되죠. 노력.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못하는 걸 알지만 힘든 건 알지만 나도 너희들이 이거 다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원형이니까 말해주는 거야. 원형이니까. 여러분 이 원형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자 45절에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절에 보면 이웃과 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연 중에 뭘 이렇게 나눠요. 나눕니다. 아, 저 사람은 선인, 저 사람은 악인, 저 사람은 의로운 자, 저 사람은 불의한 자, 아, 저 사람은 내 이웃, 저 사람은 원수 이렇게. 누구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딱 구분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 저 사람은 아닌 사람. 아, 내가 가까이 할 사람, 저 사람은 멀리 할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불의하니까 해를 안 줄 거야. 너 악한 사람에게 나 비 안 내려줄 거야. 너 농사 완전히 망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냐? 하나님은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지 않으시고 똑같이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하나님도 나누지 않는데 네가 뭐라고 나누느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는 나눕니다. 내 편이냐 내 줄에 섰냐 남의 줄에 섰냐 내 라인이냐 저쪽 라인이냐 나보다 선배냐 나보다 후배냐 나보다 능력 있냐 나보다 능력 없냐 나보다 돈 있냐 나보다 돈 없냐 나보다 잘생겼냐 나보다 못생겼냐 나보다 이쁘냐 나보다 못났냐 매일매일 디바이드 합니다. 매일매일 나눠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그 사람을 골라냅니다. 사람을 쳐냅니다. 능력 있냐 능력 없냐, 쓸만하냐 쓸모 없냐, 가까이 지낼만하냐 내칠 사람이냐. 하나님도 하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잘난 기준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삽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원수도, 구원 못 받을 십자가상의 한 강도도 죽어마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인이었지만 막판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라를 기억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워버리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 용기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마음에서 지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생기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기준, 자기의에 파묻혀서. 물론 정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정말 그런 사람,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도 이 친구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누구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몇 명을 저지르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취급받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당한 당사자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보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의 법을 적용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나는 그렇게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렇게 잘 하시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그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 1장 2장을 읽어보면 순 그런 기도예요. 어떻게 갈대아 사람을 우리보다 더 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에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나, 뭐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나, 감람나무의 소출이 있나, 우리의 외양이 있나, 외양간에 소가 있나. 나같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양도 없고 소의 외양간이 없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 원수 덩어리에게는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딜레마예요. 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예요? 2장 4절인가 5절인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비록 뭐뭐가 무성치 못하고 뭐뭐가 무성치 못하고 뭐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독교에서만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윤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나랑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정말로 예수님에게나 가능한 이 이야기를 여기다 턱하니 써놓고 우리와 너무나 격차가 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공자님 말씀보다도 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원형. 그래도 원형은 알아야 되잖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너희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안 될지라도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천 걸음을 목표로 했으나 백 걸음도 못 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그리고 이웃과 원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나누고 사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과연 정당하냐? 언제든지 가능성을 보고 내 마음에서 지원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판단해버린 그 사람은 무슨 이쁜 짓을 해도 이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하셨듯이 우리가 가급적 나누지 말고 공평하게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 윤리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실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실천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어쨌든 이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원형을 쫓아가자. 원형.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계속 나누지 말자. 누가 악인을 평가하고 누가 선하다고 평가하느냐,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너가 하나님이냐,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결과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급적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캐파가 넓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는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형을 붙들고 그 원형을 좇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